다 잘린 거예요? 임시로 자른 거야. 공연 잘해서 좋은 평가만 받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. 나 때문에 그런 거네요. 그러게 사기는 왜 당해? 사람들은 왜 불러 모았고 기획안은 왜 냈어? 음대는 뭐하러 가? 바이올린은 왜 잡았어?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? 네 부모님은 왜 널 낳은 거야?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또 왜 만났고 그 부모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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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죠? 그래, 문제는 당군이네. 당군이 없었으면 너도 없고 사기친 그 여자도 없고 이런 일도 없었잖아. 나쁜 당군 같은 일하고. 지나간 일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연습을 한 번 더 해. 그래야 무시한 놈들한테 보란 듯이 복수를 해주지. 네. 악기 꺼내. 여기서요? 왜? 창피해? 이 정도 사람들의 주눅 들 거면 공연은 어떻게 했어? 꺼내. 아니 그래도. 연습 하루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 쉬면 관객이 알고 사흘 쉬면 지나가는 개가 안다고 했어. 근데 넌 도대체 며칠을 빠진 거야? 빨리 안 꺼내? 줄에 깡통 매달았어? 소리 봐, 하도 오래 쉬어서 그런 거잖아. 기대? 머리 말이야. 등기어 별로 없어서 가벼울 거 아니야. 기대라고. 아, 괜찮아요. 저 유리창이 나보다 더 세다 이거야? 기대. 룸이 만났다. 아, 여행하고 왔대요? 아니, 내가 갔어. 내일부터 너희랑 같이 연습할 거야. 네. 그게 끝이야? 선생님, 세상에 여자는 많거든요. 물론 남자는 많죠. 선생님도 많고. 근데 진짜는 별로 없어요. 전 루미보다 선생님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. 어, 루이 씨! 어, 오랜만이야. 여행 갔다더니 언제 왔어? 어제요. 오랜만에 뵙니까 너무 반갑다. 잘 왔어, 잘 왔어. 변기 뚫었거든요. 이제 일 보셔도 돼요. 왔어? 전화로 미리 연락을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자격 뭐 어쩌고저쩌. 아, 여기인가 보다. 저 교향악 페스티벌 참가 때문에 왔는데. 어, 조금 이따 전화할게. 오케스트라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이름... 야, 저 마우스 피라모니. 처음 들어보는데? 언제 창단했어요? 지난주. 홍현은요? 이번에 하려고. 아,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. 보세요, 이게 공연 확정된 팀들이거든요? 여긴 베스트만 오는 데예요. 어? 성란시향! 저희가 원래 성란시향 단원이거든요. 저 그 유명한 강건우 선생님 그 지휘자 아시죠? 저희가 그분한테 직접 저기. 잠깐만, 얘기는 됐고요. 뭐 따로 예심 같은 건 없나요? 이건 콩쿨이 아니에요. 저희가 정말 꼭 공연을 해야 돼서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야외 음악단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쪽도 장터다 연극이다 해서 스케줄이 꽉 찼어요. 못 빼요. 뭐 거기라도 어떻게든 좀 비집고 들어가고 싶다면 연습한 걸 녹음해서 한번 갖고 와 보시던가요. 만들어봐, 데모 테이프. 선생님, 거기 장터도 열린대요. 아, 사람들 밥 먹고 떠드는 데서 어떻게. 뉴욕필이 여름마다 어디서 공연을 하는 줄 알아? 센트럴파크에서 해. 사람들 들어누워서 도시락 먹는 데서 공연한다고.
아, 우린 뉴욕필드 아니고, 그리고 이건 중요한 공연이잖아요. 아, 평론가들 본 공연 보기도 바쁠 텐데 거기까지 와서 누가. 그만 좋아봐. 백리 밖에서도 찾아오는 게 나비야. 오게 만들어야지 네가 실력으로.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. 그럼 공연하지 마. 대신 각자 돈 내서 1,000,000원 만들어. 그걸로 평론가들 봉투 돌리고 룸사롱 가서 에헤라디야 같이 놀아. 그럼 안 받아주실 거잖아요. 당연하지. 실력으로 해보죠 뭐. 내 말 아직 안 끝났어. 공연 때 무슨 곡 할 거야? 뽑아놓은 거 불러봐. 일단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하고요. 종치고 대포도 펑펑 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? 안 돼. 다음.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자. 그거 현대음악 아니야? 기본부터 해야지 왜? 이걸로 해.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이야. 엠퍼러. 협주곡이요? 아 왜 이걸? 저희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는데. 없으니까 하란 소리야. 너 혼자선 안 돼. 솔리스트 도움 좀 받으라고. 그래도 일단 혼자서 좀 해보고요. 넌 모차르트가 경찰 출신이라고 생각해? 25 될 때까지 교통정리만 하다가 어느 날 띡 필 받아서 좋은 곡으로 우르르 쏟아낸 것 같냐고. 모차르트는 훈련을 받았어. 5살 때부터 작곡을 배우고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. 근데 넌 뭐야? 이제 막 지휘 배운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놈이 재능 조금 있다고 우쭐해선 몇십 년 음악한 사람들을 따라잡겠다고? 알겠습니다. 듣고 해석 좀 해보고요. 내일쯤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석 필요 없어. 내가 다 써놨어. 그대로만 하라고. 눈만 높아가지고 나 이제 없어. 선배 후배 다 긁어모은 거란 말이야. 맞어. 아 건 오빠가 이제 예술의 세계로 승천하려 그래. 아 닭살표다. 야 저 여기 피아노 솔리스트 구하신다고요? 아, 반갑습니다. 강건우라고 합니다. 네 저는 서열이라고 합니다.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 하고 있어요. 네. 저 그럼 어떻게 한 곡? 네.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합격? 아니 당연하지 너무 좋아요. 그 강건우가 하는 친구 꽤 제법이던데요. 나이도 어린데 기도 좋고 작품 해석도 충실하면서도 개성 있어 좋고. 내 제자입니다. 또 목에 힘들어 가시네.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밟으세요. 저랑 같이 연주하면서 맺혔던 거 싹 다 그놈한테 푸시면 됩니다. 그럼 이거 횟수를 단단히 늘려야 되겠는데요? 일주일에 한 번씩 맞춰보는 거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. 참,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. 그놈 자존심이 은근히 세서 내가 소개했다는 거 알면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. 네, 그러죠. 염려하지 마세요. 좌회전. 연습실 안 가세요? 밥 안 먹어? 김계장이 식당 예약해놨다고 했어. 이런 데서 무슨 밥을 먹으라는 거야? 선생님,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먼저 들어가 계세요. 이쪽으로 오십시오.
구름이. 나가요 선생님. 저 사람들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왜 음악을 팔아? 들어줘야지. 얼마나 잘하나. 언제부터야? 저짓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. 근데 왜 말 안 해?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? 연주가 마음에 안 드세요? 클래식 연주는 오늘이 처음이라.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, 여기는 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소개한 건데요. 비올라는 날씨도 저 그러니까 식당은 좀 자유스럽게. 식당이면 막 해도 됩니까? 음악이 장소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? 언제부터 이렇게 건방져졌죠? 얼마 받기로 한 겁니까? 그쪽이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. 박혁권 씨, 교향악 페스티벌 안 나갑니까? 시향 안 들어올 거예요? 연습만 죽어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? 제가 시킨 겁니다, 선생님. 식사하시러 오신 거죠? 마주 하세요. 이게 방법이야? 주는 돈도 안 받고 잘난 체 하더니 기껏 생각해낸 게 이따위 방법이냐고. 돈? 무슨 돈? 건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. 저희가 그냥 조짜서. 어떻게 자기 단원들을 돈벌이로 착취를 해? 네가 보주야! 저 손님. 연주 아주 잘 들었습니다. 계속 이딴 식으로 해보세요. 선생님 왜 그러신 거예요? 건우가 이상해.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저게 최선이야? 돈 준다는 거 안 받고 딴 돈 벌겠다고 아르바이트하고 내내 공손한 척하면서 삐딱서 타는 거 안 보여? 건우가 참고 있는 건 안 보이세요?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. 터져야 될 땐 참고 참아도 될 땐 자존심 세우고 엇박자잖아. 선생님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다 엇박자예요. 건우 저한테 전화까지 했어요. 선생님 힘들다고 나보고 챙기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건우라고요. 건우가 전화를 했다고? 직접? 네. 걔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겠어요. 선생님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선생님 위해서. 이제 알겠네. 의문이 풀렸어. 날 위해? 부모 자식도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까지 이타적일 수가 있다고? 지 여자친구 잡지도 못한 놈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당했는데 상대방한테 전화까지 해서 잘 챙겨라? 그게 제정신 박힌 놈이 할 짓이야? 건우니까요. 건우도 남자야. 남자 자존심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아? 알았으니까 나가. 근데 이게 진짜요? 웬일이야? 완전 짜증난다. 와, 씨. 말도 안 돼. 언니! 언니 강마이랑 사귀냐? 야. 어떻게 된 거야? 아, 아줌마 좀. 아, 정희연 씨.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. 그래. 나도 우리 건우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런데 나 두루미 씨 참 이뻐했거든? 뒤에서 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.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. 제가 지휘자한테 원래 잘 꽂혀요. 그래서 제가 꼬리쳤어요. 솔직히 멋지잖아요.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사람들이 훨씬 알아주기도 하고. 훨씬? 네. 건우보다 훨씬요. 야마 너. 야 건우야. 쟤 일부러 저러는 거 알지? 아니야 선배. 내 솔직한 마음이 그래. 미안해 건우야. 내가 좀 갖고 놀았어. 앉아. 연습하자.
연습은 재밌게, 공연은 멋지게. 아셨죠? 네. 잠깐 잠깐! 거기 크레션도 부분은 왜 안 하는 겁니까? 작곡가가 하라고 적어놨으면 해야죠. 다시 해봐. 간타빌레 소스테네레. 토스카니니가 한 말입니다. 노래하라. 휴지부에서도 노래하라. 자기 파트 쉰다고 놀지 말고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? 놀아라, 계속 놀아라. 내 파트에서도 놀고 남의 파트에서도 놀고 도입부 피날레 가리지 말고 놀아라.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. 비뇨합니까? 저 선생님. 그래, 네 잘못인지 알기는 해? 멀쩡하게 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. 스쿼 줘봐. 아까 그 부분 말이야. 크레션도 하는 데서. 크레션도 샘플에 피아노. 이게 뭐 하는 짓이지? 어차피 곡이란 건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해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했지. 기본이 있어야 해석도 있는 거야. 지휘 배운 지 몇 달밖에 안 된 놈이 어디서 감히 곡을 막. 따라 나와봐. 지져. 네 가짜는 해석 다 지워. 머리 텅 비우고 내가 적어준 대로 가. 그렇게 못하겠는데요. 뭐야? 선생님이랑 저랑은 스타일 차이가 너무 커요. 선생님은 카라얀이나 토스카니니 좋아하시죠? 전 그렇게 각 잡는 사람 싫거든요. 카를레스 클라이버처럼 좀 더 자유로운 지휘법이 훨씬 더. 너 나이가 몇이야? 지휘 배운 지 얼마나 됐어? 이제 태어나서 앵앵거리는 애가 스타일? 좋고 싫은 거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?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. 달라? 다르고 싶었던 건 아니고. 네? 루미한테 전화했다며. 날 챙기라고 당부까지 했다며. 그렇게라도 멋지게 보이고 싶었어? 여자한테 채이고 자존심 상처받은 걸 그렇게 척이라도 해서 보상받고 싶었냐고. 사랑에 울고 불고 찌질한 놈은 되기 싫고 그래서 멋진 척 연기는 다 해놨는데 속은 부글거리고 너덜너덜 자존심은 보상받아야겠고. 선생님. 없는 차이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어깃장 놓고 삐딱선 타고 이김질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. 저 지금 많이 참았거든요. 누가 너보고 참으래? 그냥 터뜨려! 착해야 한다, 멋있어야 한다, 해야 한다 따위 집어치라고. 위아래 동서남북 감정 다 막아놓고 뭔 음악을 하겠다는 건데. 그냥 네 본능대로 하란 말이야. 오기, 토끼, 싸우고 덤비고 그냥 터뜨리라고. 그러죠. 싸워드리죠. 앞으로 여기 오지 마십시오. 간섭도 하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마세요. 너 교향악 페스티벌 안 나가고 싶어? 네, 오케스트라입니다. 너 혼자서 못해. 제가 지휘자예요!